네, 오늘장 간판주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 김병수 PB 그리고 해리맨스타 하창원 본부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먼저 김병수 팀장님의 오늘장 간판주 두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 먼저 확인해 볼까요? 전 DGB금융지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DGB금융지주는 대구은행 금융지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연내 기준금리 인상한다라고 뭐 이런 시그널을 많이 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하는 안팎에서는 10월에 한 번 그리고 내년 초에 한 번 해서 대략 0.5%까지 오르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금융당국에서 이제 중간배당에 대한 배당 성향을 제안했던 거를 이제 철폐한다, 6월 달로 종료가 된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이제 금융지주사들, 은행사들이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DGB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은행 외에도 비은행, 이제 하이투자증권이라든지 비은행 계열사들이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DGB 금융지주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갖고 와봤습니다. 네, 금융주, 은행주들을 움직일 만한 이슈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배당 확대 그리고 금리 인상 기대감 좀 반영이 되고 있는데 이 은행주들 상승세 속에서도 좀 어떤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면 좋을까요? 은행 금융주들은 한 번에 같이 오르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네. 특징을 찾는 거라면 이제 비은행 계열사들이 얼만큼 선방을 할 수 있나라는 걸 보시면서 금융지주들도 나눠서 하면서 보시면은 굉장히 좀 좋은 투자 전략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은행 계열사 모멘텀 잘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어서 하창원 본부장님의 오늘장 간판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엑세스바이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엑세스바이오에서는 이제 올인원 키트에 대한 이슈가 좀 부각이 됐습니다. 25일 날 뭐 이제 승인을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관련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됐고요. 뭐 관련된 제품 같은 경우 이제 호주에서 있는 그런 제품과 좀 결합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변이가 굉장히 좀 심각하게 또 전 세계를 떠들썩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가능하다라고 또 얘기가 나온 부분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손끝으로도 편안하게 또 15분 만에 또 체크를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앞으로 지금 이제 자가진단이라든지 좀 신속 쪽에 대한 이런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시장 자체도 그쪽으로 계속 옮겨나가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PCR 쪽은 뭐 계속적으로 수요는 나오겠지만 일단은 이제 진행할 수 있는 숫자가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결국엔 뭐 신속이라든지 이제 홈키트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부각이 될 건데 그와 관련된 좀 이제 호재가 나왔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뭐 현재 주가 같은 경우는 그런 호재에 비해서는 좀 굉장히 좀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윗꼬리가 좀 강하게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네. 또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일단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이 정말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 역대급 수주들을 1분기에 받아놓은 부분들이 있고 그 기간들이 이제 3분기까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본다라고 했을 때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견조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또 최근에 이제 홈키트 관련된 또 이슈들도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된다라면은 또 충분히 뭐 미국 쪽에서 이제 수요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그에 따른 수요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정말 엄청나게 좋은 기업에다가 추가적으로 실적을 붙을 수 있는 긍정적인 이슈들이 조금 나타났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진단키트들이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다시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이제 델타 플러스라든지 변이에 대한 이런 우려가 확대가 되고 있고 또 7월부터는 이제 노마스크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좀 확산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은 또 주가가 이제 바닥권에서 다시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고 또 최근에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또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견조하게 실적이 나와주고 있는 이런 섹터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는 또 슈팅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엑세스바이오뿐만 아니라 뭐 시즌이라든지 뭐 수젠틱이라든지 다른 이제 종목군들 진단키트 종목군들 중에서도 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모멘텀 많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있다 보니까 좀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엑세스바이오가 오늘 신속 진단키트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장중에 굉장히 탄력을 보였습니다.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의 반등 가능성을 좀 주목해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가진단키트 그리고 신속 진단키트들에 대한 좀 모멘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그리고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